다이아미입니다. 부산 다이아미고요. 오늘은 또 틴트 저희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라데이션으로 또 간단하게 아트할 수 있는 것도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손톱이 조금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하고 좀 봐주시고요. 자, 저희 지금 틴트 나온 게요.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이렇게 7개가 나왔어요. 정말 요거 같은 경우는 펄이 살짝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 전에 나온 우리 틴트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맑은 클리어젤을 섞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색감이시거든요. 저도 샵을 하고 있는 거 이제는 다 아시죠? 근데 클리어젤을 섞어서 저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절대 나올 수 없는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색깔별로 가지고 있으면 되게 사용 용도가 많이 넓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발라놨죠. 83번부터 89번까지 지금 이렇게 빛깔을 보시면 사실 진짜 실제로 보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그거를 뚜껑을 열어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입니다. 형광빛이 살짝 나는 핑크예요. 그래서 우리 핑크 같은 경우에도 손님 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들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핑크 조금 연한 거를 써야지 좀 밝아 보이는 색 피부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형광 계열이 들어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라데이션 할 때 이런 거는 살짝 섞어서 같이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되게 이쁜 그런 색깔입니다. 자, 틴트 83번이었고요. 그 다음 84번. 자, 이 같은 경우는 푸른빛인데 좀 더 딥해요. 지금 화질로 보시면 조금 많이 파랑기로 보이실 수 있는데 약간 남빛나는 파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여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그라데이션 하시고 그 위에다가 약간만 찍어 올리시면 훨씬 더 깊이감 있는 그라데이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85번 얘는 연보라.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화질로 보니까 약간 보라가 청빛 나도록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보라 완전 보라에 완전 보라보다는 약간 정말 약간 연보라 같은 진한 느낌이에요.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여튼 손에 발랐을 때 어두워 보이지 않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도 펄이 들어가 있는 틴트 8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86번이요. 86번은 정말 이쁜 초록색이에요. 정말 깊이감이 있는 청록까지는 아닌데 또 완전 초록은 아닌 그냥 그런 초록빛 나는 86번 틴트였고요. 그 다음에 87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손에다가 얘를 풀코스로 바를 때 살짝만 올려주면은 되게 이쁜 색깔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요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88번 얘는 조금 딥한 핑크예요. 딥핑크. 그래서 얘를 제가 그라데이션을 손님을 써봤는데 83번과 같이 사용을 했더니 되게 이쁜 그라데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9번입니다. 검정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발색을 보도록 해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다. 그래서 저도 여기 원장님들하고 여기 이제 요거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하면서 저도 많이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틴트의 되게 많은 장점은요. 브러쉬 결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전혀. 그래서 그라데이션도 브러쉬로 가능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투명 팁에다가 한번 바르고 살짝살짝 이렇게 당겨서 했더니 엄청 연한 핑크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살짝 닦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브러쉬로 톡톡톡톡 쳐서 올려주시기만 해도 벌써 그 저희 그라데이션 중에 스펀지 그라가 아닌 정말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있잖아요. 걔가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컬러들, 우리가 흔히 쓰는 핑크색 컬러 위에 얘를 올림으로써 어떠한 핑크가 되더라도 이런 투명 핑크를 올리면서 다른 색깔을 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지금 정말 그냥 금방 막찍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희 56번 도도한 핑크라고 이게 제 코코 중에 있어요. 얘를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뭐 샵에서 이런 핑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스펀지 그라 같은 경우는 스펀지에 그 입자가 되게 많이 살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또 그냥 그라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얘를 정말 연하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스펀지의 이 결감이 좀 보이긴 하세요. 근데 걔를 틴트로 이제 한번 없애보려고 해요. 약간 스펀지 그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받는 비용 같은 경우에 뭐 저한테 그런 거는 나중에 문자를 주시거나 하시면 이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뭐 그냥 원장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보시니까 그런 건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하시면 이제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그라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샵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신 다음에요. 얘로만 그라데이션을 하셔도 되게 이뻐요. 투명감이 살아있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손톱이 커버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얘를 활용도를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핑크에 얘를 레이어드, 그러니까 같이 플러스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로 여러 가지 멀티의 색깔을 다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셨잖아요. 큐어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틴트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라데이션 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걔보다는 보세요. 되게 더 진하게 나오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톡톡톡톡 쳐서 올려주시는 거죠. 근데 얘를 올려줄 때 아까 전에 내가 스펀지 그라 한 것보다는 조금만 더 위쪽으로 얘를 커버를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투명하니까. 걔를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면 나중에 베이스를 바르고 나면요. 아니면 탑을 바르고 나면요. 얘가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으로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톡톡톡 쳐서 그라데이션 해주시고 큐어할게요. 네, 투명하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만 큐어해주시고 또 나와서 얘를 또 위에 발라서 조금 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브러쉬를 닦고 또 톡톡톡톡 쳐서 올려주세요. 나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실 저희 레이어드도 되는 이 베이스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애를 거의 양을 더셔서 이렇게 중간에 톡톡톡톡 이렇게 찍어주시거나 살짝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기만 해도 얘가 그라데이션이 금방 완성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게 쉽게 완성이 되시죠? 자, 그런 다음 큐어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뭐 결감이 생기거나 색깔이 조금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에는 또 걔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흰색 밑에다가 얘를 써도 되고 핑크 위에 얘를 써도 되고 화이트 핑크 위에 얘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핑크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색깔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모자란 부분에 이렇게 올려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되게 간단하게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험 느낌이 나는. 그런 다음 저희 88번 이번에 나온 틴트 조금 더 진한 아이를 끝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끝쪽에만 바르셔서 그라데이션을 톡톡톡톡 해주시면 또 완성이 되죠. 사실 손님들은 엄청난 아트를 좋아하기보단 이런 단순한 색깔에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내는 이런 투명한 색깔로 여러 가지 멀티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젤은 되게 꼭 있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탑이나 레이어드를 하실 분들은 레이어드를 해주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간단하지만 그냥 기존에 하던 그라데이션이랑은 조금 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투명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손님들이 더욱 많이 좋아하시고 그라데이션을 하고 나서 약간의 두께나 이런 게 편편하게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은 저희 글라스탑 셀프 레벨링이 이렇게 돼서 그냥 정말 차롬하게 누워지는 이런 탑을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손님한테 보여드릴 때도요 이렇게
얹어서 보여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쇼팁에다가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올려봤을 때 그냥 내 손톱 같으니까 훨씬 그래서 이런 그라데이션은 조금 나이 있으신 어머니들이나 그다음에 피부가 하얀 분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틴트는 이제 저한테 가격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툴이랑 해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툴도 나가고 하니까 이번에 런칭 가격이 다이아미는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자 한번 꼭 주셔서 구입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